안녕하세요. 예솔이쌤이에요. 오늘부터 한홍을 레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치다가 온 몸에 힘이 들어가고 또 팔이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죠? 그런 증상들은 여러분들이 연습 방법을 잘 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한홍을 치면서 여러 연습 방법들을 저와 함께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릴렉스 시키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한홍 1번을 레슨하겠습니다. 악보 읽기가 다 돼 있다는 전제하에 레슨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만 연습을 해도 여러분들이 손끝으로 힘을 보낼 수가 있어요. 첫 점, 다음 음을 칠 때 손가락을 들으세요. 손가락을 높이 들고 치는 동시에 모든 힘을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자유롭게 릴렉스가 돼야 돼요. 힘을 가지고 이렇게 팔이 아파요. 치고 나서 여기는 릴렉스가 돼야 돼요. 치고 나서 또 릴렉스요. 느리게 치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높이 들잖아요. 높이 들면서 떨어질 때 이 손끝으로 모든 힘이 가야 돼요. 손가락을 떨어뜨리는 그 순간 이 팔에는 힘이 쫙 빠진 상태가 돼야 돼요. 힘 빼고 릴렉스. 힘을 이렇게 풀으세요. 풀어서 치는 거, 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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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으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들어서 치는 연습을 하면 돼요. 이렇게 쳐야지 손가락에 동기가 생겨요.
어렵게 치려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해요. 이렇게 다섯 번만 치면 너무 지겨워서 여러분들 연습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연습은 필수 연습을 하세요. 손가락을 높이 높이 들어서 연습을 해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떨어뜨릴 때 릴렉스 릴렉스 여기 힘이 전혀 안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습을 꼭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한홍 2번으로 다른 연습 방법을 올려드릴게요. 한홍 2번에서 연습한 것을 1번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연습을 하세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